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실로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산업인들의 부족하지만 위에서 기도하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종이 워낙 미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나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산업 현장에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작년에 한 번 소개되고 재작년입니까? 그래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과는 너무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나면은 그냥 뭐 목사님 가지 않고 뭐 희야 뭐 희수야 뭐 이렇게 말하고 지냅니다만 여기 오니까 감히 그럴 순 없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또 우리 어린 렘넌트들 너무나 귀합니다. 원래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오후 메시지 즉 2부 혹은 메시지는 거의 2부, 3부가 아니고 옛날에는 찬양예배라고 그랬죠. 원래 찬양예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과 또 앞에 나와서 어떤 신앙의 간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다락방에 오니까 뭐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 찬송만 부르고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 메시지 들어라 막 적어가지고 적고 좋습니다. 적어놓고는 덮어놓고는 몰라하고 덮어놓고 모르고 여기 계시는 우리 특별히 은혜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왜냐? 벌써 경제 분야에서 세대 개최가 됐고 또 산업인들 중에서도 쓸데없으니까 나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바톤 터치가 참 잘 됐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도 옛날에 달리기를 잘 안해가지고 100m, 400m 계주를 몇 번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톤을 터치하는 레인이 있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점에서 후방에 20, 전방 20에서 토탈 40m 사이에서 바톤을 터치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 거리를 너무 짧게 써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쓰면 오버되기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고 탄력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승부에서는 그렇지만 이처럼 바톤 터치가 너무 잘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영산업인들이 또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은 노아의 방,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되어지는 모든 이 세상에 있었던 뭐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그 협곡에도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면서 생겼던 이런 자욱이 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됐고요. 특별히 천문학적으로도 컴퓨터의 개발로 또한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그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왔다고 그런다는데 그들이 본 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다 입력을 시켜놓고 참 정말로 할 일 없는 그 박사님께서 이거 컴퓨터로 한번 시간을 백으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2014년, 2013년, 2012년, 2000년, 1999년 쫙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700년, 600년, 500년, 300년, 200년, 200년, 10년 딱 보니까 야, 그 별이 진짜 있었구나. 시간, 방향 또 그 당시에 주님께서 흘릴 때 있었던 계기 일식 같은 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제 꼼짝 못합니다. 아,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이 모든 만물을 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진짜 불신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더 많은 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더 컴퓨터 개발이 돼가지고
더 정확한, 심지어 언제 홍해가 갈라졌으며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는지 시간표가 다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심지어 그 성경을 기록한 이 오늘 지금 잠깐 이제 아마 목사님께서 하얼빈과 광저우를 가시려고 지금 나가셨는데 그 하얼빈 지역에 살았던 우리 소위 말하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동이족들, 동쪽의 오랑캐들이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증거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교사 대회 때 정말 오래간만에 이 대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구 사람 아닌데 경기도에 계신 분인데 중국에 대해서 선교하겠다고 여러 번 했지만 잘 안 되시고 그러시고 정말로 맨날 쫓기고 도망다니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발 덕분에 중국 선교에서 지금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런 중에 이제 잠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다른 말이 말고 빨리 이 중국의 공산당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고 잘 잘 수 있습니다. 하였어요. 선교사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반대가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공산당이 빨리 없어져야죠. 근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 거니까. 만약의 경우에 중국의 공산당이 살아난다 합시다. 내년에 살아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한 첫째 혼란이 올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중국을 중국되게 하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중국이 공산화돼가지고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성교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국의 공산당이 다 망해가지고 약 50개 민족들이 다 들어왔다고 칩시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출발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신 손태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오, 보안원이 와가지고 딱 발견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빨리 이 손 목사님께서 기치를 발휘해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앞으로 참을 그 세계를 향해서 큰일을 할 거라고 말을 싹 돌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역을 하게 되니까 넘어갔다가 빨리 챙겨가지고 숨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혹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산당이 안 망할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충만하심과 또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중국을 중국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얘기 한번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깨지고 다 깨지고 중국에 있는 그 50개 소수 국가들이 다 해방됐다고 칩시다. 그럼 왜 되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중국에 공산당이 딱 지키니까 비자 한 번만 받게 되면은 중국에 저쪽 우르무치까지 막 다 다닙니다. 티베트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비자 가지고. 맞지요? 근데 만약 경우에 다 독립하고 각기 국경에 다 세웠다고 칩시다. 그럼 뭐하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만다린, 지금 통일되어진 이 중국말은 안 쓸 거고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그 말을 쓸 겁니다. 그럼 일부러 알고 있지만 당신들이 와가지고 중국말로 통역할 때 못 듣는 척할 거다 말이지. 그럼 선교가 더 힘들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했더니만 글쎄 나는 그렇겠는데요. 그뿐 아니다. 그뿐 아니다. 지금 만의 경우에
중국 정부가 딱 국경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그 중국을 국경으로 한 저쪽 서쪽 지역에 누가요? 무슬림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다니까. 다 공안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그 국경이 모른다 치자. 그럼 물밀듯이 지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체를 다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무슬림들이 와 일본의 그 쓰나미처럼 올려와가지고 어쩌겠나? 당신들 선교하겠다고?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선교사님 중국에 선교도 안 가보셨는데 우찌 잘하십니까? 나는 선교에 대해서 할이 맺힌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냐? 민주화가 되고 뭐가 되게 되면 잘 될 거라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모든 상황이 선교하기 위해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누구 때문에 못한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되게 하신 것. 뭐 말은 그렇게 합니다. 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뭐,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났다. 아니요. 지금이 정말로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선교하기 최적의 조건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탈 하게 되면 한 5년 동안 독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합치다 보니까 한 5년쯤 돼요. 제가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무도 없어지고 심지어 때가 이제 어느 때냐 모든 말씀들이 하는 말씀들이 봉구하니까 마치 지금은 노아 홍수 이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뭐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면 제껴놓고 뭘 하느냐 나름대로의 뭘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서론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을 말씀 보니까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어요.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 동사인데 떨어진다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걸 어미를 변화시켜서 명사화시켜서 네피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것들 바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니까 당대 영웅이 돼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아이돌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 뭐 아이돌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돌 말고 당대 영웅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든 걸 통치하고 그 사람들 말 한마디 되게 되면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버리는 진짜 아이돌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아이돌은 그건 아이돌도 아닙니다. 철부지들이죠. 온통 한 단 짓거리마다 뭐 입에 담기 싫습니다만은 이처럼 뭐냐 그들은 벌써 우상 숭배를 쫙 깔아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먹어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든 종교가 100% 다 뭐죠? 네가 바로 신이다. 네가 바로 신이다. 잘 모르겠나? 그러면 그 뉴 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뭐냐? 다른 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른 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런 염려할 것 없다.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원래 마이클 잭슨이 옛날에 보게 되면 혼자 싱글이 안 했거든요. 자기 형들과 누나와 함께 잭슨 5, 잭슨이 다섯 명이라 그지 맨 막내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야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문 워킹을 하면서 하니까 막 온 동네가 난리 났어. 막 노래하는데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기절하고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주로 이제 부른 노래가 뭔가 하니까 네가 바로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의 내용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히트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You are not alone.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떨지 마. 너에게 뭔가 함께 할 거야.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미 그 뭐하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 땅에는 후손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모 방송국에서 무슨 캐슬인지 무슨 캐슬인지 하던 무슨 연속을 했죠. 예, 그거 보세요. 막 온통 얕은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해서 대학만 가라. 끝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손자랑 같이 봤어요. 막 다 보는 못하지만 그래도 손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더니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안 봐도 뭐 비디오이기 때문에 안 봤습니다만은 예, 뭐 내용이 다 그래요. 결국 막장 드라마인데 결국은 뭐하냐?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문제가 과연 이 우리 후대까지 쫙 와 있고 온통 그 어머니 아버지는 그 누가 그 후손들이 아이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몽땅 다 뭐하냐? 그렇게 만들어 나가요. 거기에 또 코디가 또 들어서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미국에는 그런 코디들이 한 몇천 명 된다고 그러죠. 그런 지식을 만드는 그런 뱅크가 한 몇백 개 된다고 그러죠. 온통 뭐냐 하나님 같은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옛날에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서 차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구를 잘할 때 미스바라스키라고 하는 러시아계 소련계 독일 사람인 그 사람이 그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차범근이가 워낙 축구를 잘하니까 어이 차범 왜 되게 축구를 잘해? 그때 차범근이는 그때 이천선 목사님한테 이 무릎도 기도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한다. 야 이 사람아 지금 시대에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때 한 벌써 한 3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독일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루터 계통에 루터라는 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2008년도 완전히 문을 다 닫아버렸고 한두 군데 정도 도시 안에 큰 교회를 새롭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매 15분마다 한 번씩 댕그렁 댕그렁 종을 칩니다. 그럼 전부 다 아주 경건합니다. 막. 그래도 우리는 뭐냐? 그래도 우리 기독교 국가다. 복음이 안 들어갔죠. 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100% 옳습니다. 복음 안 들어간 거 있죠. 혹시 정치적으로 혹시 법적으로 캐드릭과 반대가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개혁이라고 하는데 리폼이 아니거든요. 이노베이션이지 혁신이지 이건 개혁이 아니거든요. 개혁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옛날 그 폼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그 폼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혁신했을지는 몰라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좀 더 다수적이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신부주의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은 물론 그때 복음도 묻어갔습니다만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렇게 말했던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네 후대를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렸는데 마침 이때가 그 직전까지 같은 이런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단의 활동이 최고의 극치를 이뤘던 그런 시대. 심지어 교회마저 네피림 문화 속으로 타락해서 완전하게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가끔 우리 이제 아침마다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저 뭡니까 기도수첩을 놓고 이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이 참 힘들었거든요. 부부끼리 포럼한다는 게 더군다나 목사와 목사 사모가 한다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참 재밌게 합니다. 진짜 애먹었어요. 애먹었어요. 막 감히 가르치려고 그러는 날에 갔다가
와, 그래서 근데 그걸 제가 딱 접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사랑스럽고 막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보배를 나한테 주셨네. 뭐 얼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막 벌써 늙은 할머니인데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와, 그렇구나. 영적으로 통한다는 게 정말로 이게 막 기가 막힌 거 있지 뭐. 얼굴 예쁜 건 뭐 3년간 없어진다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뭐 난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사단이 활동할 때 우째면 이렇게 정말로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아침마다 이렇게 은혜 받고 하냐. 그러니 우리 아들들, 저는 불행히도 머스마 둘, 사내 둘밖에 없어요. 손자, 사내 남자, 아들, 머스마 남자, 딸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도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게 주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밖에 안 나와. 감사할 게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뭐냐, 내가 그나마라도 칼빈주의를 기장하는 합동 측에 남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 저 계신 목사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면직 제명까지만 당했어요. 근데 두 사람만 형하고 저하고 뭐냐 면직 제명 출교 당했거든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왜냐,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갖다 철저히 눌렀지만은, 사단 눌렀지만 나는 그런 말이 아마 상급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클 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타락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네피림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폰 안에 따져보니까 백과사전만 이 안에다가 빡빡이 집어넣을 만한 양을 갖다가 여기 넣었다 그래요. 요즘도 카메라를 보니까 딱 찍게 되면, 셀프카 찍게 되면은 아예 점 있는 거 지워주고 턱 나온 거 싹 깎아주고 그런 카메라 있다 보니까. 근데 내가 한번 찍어봤거든. 와, 20대 초반이라 막. 야, 그걸 갖다 보내놓으니까 반해가지고 막상 와보니까 아이고 할매네, 아이고 할배네. 안 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네피림이 마치 승인한 것처럼, 이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량하다, 선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의인은 마치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과 같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안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소주에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성교사님에게 정말 당신이 할 게 없거들랑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교대에 올 때마다 야, 다른 동기들, 우리 후배들 보니까 막 쭉 몰려와가지고 말이지 막 박수 받고 막 이런데 나는 맨날 뭐 그 모양 그 꼴이고 선교사가 뭐 이 모양이냐 할 정도로 내 스스로 가면 자괴감 느끼는데,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최고예요. 중국에 거기서 할 일이 진짜 없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서 한문을 좀 연구해 보세요. 혹시 목사님 희생제다 희자 쓸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자,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십시오. 소우변에 양에다가 거기다가 빼어날 숫자 써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하는 거였어요. 글자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레몬스는 잘 모르겠지만 한문 세대는
소우변에 양자 쓰고 이렇게 해서 빼어날 숫자 써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써가지고 줬거든요.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희자, 희자거든요. 소나 양 중에서 가장 빼어난 것을 찔러서 죽여서 제사드리는 그 제사가 희생제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혁된 성경책 보게 되면요, 희생을 빼버렸거든요. 희생을 빼고 그냥 제사를 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희생제사구나 아는데, 이걸 모르는 레멘트들은 얼마 안 가서 우리 다 죽고 나면은 뭐 그 제사나 그 제사나 똑같은 제사 아이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심지어 성경 번역 안에도 사단 역사 있는 걸 본다니까요. 저는 제가 보통 한 100곡 내지 한 130곡 정도는 찬송을 외워서 부릅니다. 근데 한참 외워 부르는데 툭 튀어나오는데 가사가 좀 틀려요. 내용은 안 틀리는데 뭐 토시나 이런 걸 접속하는 것 같다 틀리니까 막 아 찬송하다가 어느 때는 낙심되기도 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싶어가지고. 왜냐? 마음과 생각이 본디부터 악하기 때문에 욕을 좀 해가지고 뭐하자, 돈 좀 벌어먹자. 폐기한 행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9절 10절에서 보니까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만들고, 6장 18절이었는데 후손을 위해서 만들고, 6장 22절 말씀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께서 이 노아시대를 다 쓸어가셨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또 숫자가 안 많이 늘어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건 모르고 또 이방의 신을 섬기고 심지어 노예로 가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했지? 아주 소수의 아주 젊은 또는 노인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왔잖냐. 아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죠 약속 아니죠, 약속은 맞는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약속일지는 그냥 promise, 막 promise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똑같은 promise인데 covenant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꼭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길다 짧다 무슨 말씀을 잘한다 은혜 있다 없다 그게 뭐지 마시고, 주의 종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한 주간 동안 내가 평생 잡을 언약의 말씀이 뭐지? 딱 잡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부끼리 아니면 아들과 손자와 같이 포럼할 때 포럼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냐, 내 귀가 가려우니 내 귀에 솔깃한 말씀을 전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큰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있으면 숨기지 마요. 뭐 교회 왔냐 아무리 모르고 전도사가 와가지고 왜 안 왔느냐 왜 갔느냐 왜 안 왔느냐 보니까 11주 안 했네 뭐 이런 말 하거든요. 큰데 가면 11주를 할 것도 뭐 말 것도 없고 예배당에 와도 괜찮고 와도 일부 갔다가 2부 안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숨기 좋거든.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지? 젊은 아들이 좋아해요. 젊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게 숨어요. 그래서 슬기슬기 보면서 옆에 있는 아가씨 보고 모시마보 또 쳐가거든. 대빵 터지고 와가지고 어떤지 얻어맞고 하고.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는 이걸 굳게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함께 했던 모든 우리 대구 노회 산업인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 복음화 나가서 민족 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거기서 뭐 할꼬? 혹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극대화시키는 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요, 지옥 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허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작정이 뭔가 하니까 유기하기로 작정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 창세전에 선택한 그런 작정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책이 몇 페이지 있는지 내가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했거든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말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나를 더욱이 더 그런 식의 유기하기로 버려두기로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버려두기로 내버려 두사 하지 않고 끝끝내 주님께서 나를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잘못되어져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내가 전한 사람이 그 지경으로 망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그를 이끌어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박봉사님께서 아마 지금 열차를 타셨나? KTX 가시죠? 버스를 안 하시죠? 그럼 KTX 가는데 제가 마라톤 잘하거든요. 이번에 대구 마라톤 대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안 해요. 한번 내가 나가려고 하면 나갑니다. 하프코스 있거든요. 하려고 그래요. 왜냐? 80 되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리 제가 마라톤을 잘해도 뛰어서 인천 가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필요하잖아요. 이때 쓰라고, 이런 때 쓰라고, 그것도 어떻게 마음껏 쓰라고. 야, 뭐 돈 내라 할까 봐. 뭘 써가지고 뭐 청구서를 내가 쓰고 막 가지고 물론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때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기능을 줬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쇠가 빠지게 공부하도 해도 수입이 얼마 안 돼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나는 며느리 키보드만 착 눌러도 돈이 막 그냥 막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마치 브리스가 부부가 옛날에 그 장막을 팔아가지고 한두 끼 먹, 뭐 하루에 한두 장 정도 팔면은 밥 먹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중해 나라에 있는 모든 그 로마 군단에다가 로마 군병들이 아파트에서 살았습니까? 장군을 포함한 모든 군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아요? 천막을 주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천막을 줬거든요. 그 장막 속에서 기거하는데 그 장막을 어떻게 해요? 군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요즘 같으면 칼키로 돈을 끊는다고 그러죠. 그냥 칼키로 돈을 끊는 겁니다. 그냥 카운트할 것도 없습니다. 잴 것도 없어요. 그냥 필요한 만큼 바울사도와 그 팀들 위해서 마음껏 쓰게 했다. 우리 산업인들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 언제 카운트 해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카운트하니까 힘드니까 뭡니까? 돈 세는 기계 있죠? 거기 집어넣고 쫙 하고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뭐하냐?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 쓰기도 하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나가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에게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작지만은 대구 노회 안에 영산업인들이 있습니다. 영산업인들이 매주 월요일 그것도 밤 10시에 다 피곤함 중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후름도 합니다. 혹시 여기 영산업인들이 계시니까 한번 내일 10시에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잠시 기도도 하고 그러나가지고 뭐 조금 길면 12시쯤 끝마치고 나면은 그 다음날 또 어디 가야 되죠? 세신자하고 현장 지역사회자 그것도 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4시쯤 일어나가지고 차 몰고 가야 돼요. 체력이 보통 약해서는 안 되겠죠. 위에서 기도도 부탁합니다. 아직까지는 짱짱하거든요. 제가 혼자 다 운전하고 가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좀 더 뭐하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저는 그걸 항상 일으켜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윗대 조상이 됐던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갈 때 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저는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모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전했어요. 당신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많겠지만은 그걸 봐라.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내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 모습일 수 있다. 유월절에 놀라운 그 축복과 50일 만에 추수를 했는데 보리를 취해서 맥추절 50일이기 때문에 순이 10입니다. 그렇죠? 오순 그 50일이죠. 50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보리를 맥추를 추수했어요. 그 다음에 7749 그래서 77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추수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했다. 수장절.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뭐합니까? 당신들 반드시 수장된다. 우리가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했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증인되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도 똑같이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즘 정말로 유행하는 유형으로 138이다. 그냥 138이 뭐 무슨 뭐 키번호가 아니라 진짜 138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삶의 근간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구습은 벗어버리고 세트를 짜라고 금년초에 말씀 나왔죠. 세트를 아무리 짜려고 하지만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 데는 세트를 짤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 첫째, 나의 생각. 나의 생각도 있을 것 없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이나 그러나 그것보다 좀 부족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다. 입을 보고 발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좋겠다 맨날 좋은 거만 먹고 나는 평생 크, 냄새나는 발자국에 써가지고 말이지 냄새나고 힘들고 서있기만 하고 발에 무좀 나가지고 지금 아프기도 하고 또 발톱에 무좀이 생겨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미치겠네 너는 참 행복하겠네. 만약에 발이 그런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에이 다시는 내가 네 밥 먹으러 가는데 가는가 봐라 안 가. 아이고 배고파 죽겠는데 안 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지체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무슨 뭐 누구는 뭐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나 하시. 아니라니까요. 지체입니다. 지체. 하, 얼마나 그 저는 대구에 살면서 한 이제 한 40년 살았습니다. 근데 제일 KBS 방송 기자 이제 예 교수 저 리포터의 분도 계시죠? 저는 KBS가 대구에 두 개가 있어요. 제2방송입니까? 아닙니다.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KBS가 있고 K 카드라 B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카드라 방송국이 따로 있더니까 이야 이 지역 사람들은요 이 카드라가 저는 제가 살아왔던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도무지 상상을 못해요. 막 카드라 놓고 뭐냐 아님 말고 맞다? 그럼 뭐하지 막 진짜 하이에나 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주 뜯어버리고 완전히 만신창이 만들어버리니까, 아 주여 제발 덕분에 우리 다락방 교회만큼은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제 기도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물론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혹시 오늘도 모르니 이런 데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혹시 이런 데 쓰임받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가끔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럼 결론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은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끝까지 시간만 지났습니다만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식은 뭔가? 주님께서 드시는 요한복음 4장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맞는 말이나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 그 뜻을 다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비록 지금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이나 바로 이때가 우리로서는 최고의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전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맞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신분으로 변화시킨 것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노아 홍수 때와 같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랄지라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 역사와 기도응답 역사와 현장을 이루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산업인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